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광공부학과 04학번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학부 영상 콘텐츠 10학번 졸업한 정유진입니다. 저는 라인플레이라는 회사에서 현재 그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라인플레이는 아마 많이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글로벌 아바타 커뮤니티인 라인플레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아마 한국에서는 랜드 아바타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을 겁니다. 라인플레이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전체에 대한 뭐 로그인부터 사용자들이 직접 이용하는 룸 꾸미기, 뭐 아바타 꾸미기, 뭐 스퀘어 등 그런 모든 기능을 다 기획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제공할지 저희가 그런 구상을 하고요. 이제 그것들을 기획서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개발자들 그리고 디자이너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그것을 결국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형태로 제공하는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유저들을 직접 경험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유저들이 그런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미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특히 블로그나 이런 데서 이제 서비스 검색해보면은 내 아바타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막 글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때마다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는 이 서비스가 100명이 가까운 분들이 같이 하시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직군, 다양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서비스를 출시했다라는 게 느껴질 때면 저희 그런 또 업무적인 보람이 또 특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예상할 수 없는 또 그런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약간 실수가 발생을 해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좀 많이 힘들고 한편으로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오늘 정말 힘들었다 이제 더 이상 힘든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다음날 되면 또 더 힘든 일들이 늘 도처에 예상하지 못한 것에 있기 때문에 딱히 뭐 무엇을 꼽아서 힘들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런 힘든 일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본인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혼자 해결하려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제 이것은 내가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그래서 해결 방법을 같이 얘기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상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사분이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선배들 또는 상사분에게 가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조언을 받아서 일정 안에 맞춰서 해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결과물이 뭐 일주일 뒤다라고 하면 뭐 한 3일, 4일 전부터 계속 이제 초안부터 공유를 하는 거죠. 방향성을 먼저 이제 검토를 항상 미리 받는 게 저의 좀 노하우랑 노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많은 조언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텐데 일단 저는 또 사회과학대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화사랑 김밥이 제일 생각이 나고요. 이화사랑에서 김밥도 그렇고 그 천원대 음료들이 정말 소중했던 것인 줄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가서 일부러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화사랑이 있고요. 그 중앙도서관에 가면은 정말 그 장서들이 정말 되게 멋있게 쫙 이렇게 깔려있는 그 거기에서 뭔가 숙연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또 2층에 가면은 여성학 관련해서 또 이화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남긴 그런 책들이나 활동에 대한 것들이 장서들이 보관이 되는데 그쪽 항상 지나가게 되거든요. 열람실을 가게 되면 그때마다 또 이렇게 이거 경건한 마음을 갖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여기에 두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세월의 흔적이나 이런 경건함을 도서관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모든 걸 혼자서 고민을 하게 되고 부모님도 예전과는 다른 이제 자세로
자기를 대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옳은 방향인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때가 이제는 오히려 대학생 때인 것 같고요. 그때 많은 고민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뭔지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할 때 신나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만들어주는 건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든 무엇이건 간에 열정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가다 보면은 그게 결국 나 자신을 만들어주는 좋은 그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 해도 그 일본 친구들하고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일본어를 한 거고 뭐 일본 문화에 같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지금 저희 서비스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의 그런 일본어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본어를 취업을 위해서 배운 적은 없어요. 살아오면서 결국 결과로 느끼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은 거를 좋아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대학에서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또 교수님들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여성이 또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좀 탁월하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학부생활 하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했던 것들이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UI DNA 역시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힘이 아닐까